Cause I really, really, really want you to know that I love you from the highest peak to low. There ain't nothing that will block our path to grow. We can work it out. If you're lost in the blue, just tell me what you오늘은 제가 새로운 세팅을 준비했습니다. 다 새 장비들이에요. 아이스박스, 카고박스, 테이블, 사각 케이블, 카즈미 의자, 오가나이저, 인디언 행어까지 전부 다. 맞아요. 저는 개미지옥에 빠졌어요. 캠핑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저렴하게 캠핑 용품들을 세팅했다고 생각해도 이게 모아보면 큰 돈이에요. 머니, 머니, 해도 머니. 와, 씨, 오마이갓드다, 오마이갓드야. 뭔 놈의 벌레 그렇게 많냐? 쑥이라고 들어봤니? 화생방이야? 아우,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와, 지금 보이세요? 아까 전에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벌레들이 사라졌어요. 이 쑥 하나 폈다고? 와, 확 줄었네. 신기하다. 지금 우리 헐크 씨한테 모기약을 걸어주려고 했는데 모기약을 안 가져왔어요. 오 마이 갓.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쑥 한 방에 끝났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쑥이 효과가 좋긴 좋네. 불놀이해야죠. 불장난. 쑥이 또 좀 시원찮으니까 또 달려드는 거 봐. 쑥이 잠깐 연기를 안 했다고 금세 또 벌레들 달려듭니다.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아 무섭네요. 와, 잠깐 쑥이 없어진 사이를 틈을 타서 또 벌레가 새카맣게 모여들었어요. 내가 저 녀석들이 물러가기 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배는 고프고 아, 이래서 쉘터를 갖고 다니는 거야. 그죠? 오늘 또 새 장비, 새 세팅을 했는데
이렇게 벌레가 많을 줄은 몰랐네. 저는 오뚜기 콩기름을 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나방이야, 씨. 아이씨. 아, 오늘 낭만 있게 좀 찍고 싶었는데 다 버렸어. 다 버렸어, 벌레 때문에. 야, 그래도 고기만이 나의 유일한 낙이죠. 고기만이 내 유일한 낙입니다. 아, 갈비. 돼지갈비. 어휴, 화력이 너무 좋아. 와. 피곤했던 오늘 하루 고기로 위로받습니다, 저는. 아, 이거. 아우, 빨리 먹고 싶어. 원래는 된장찌개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떠먹을 것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아, 지금 벌레가 약간 잠잠해졌는데 방심할 수가 없어요. 이 벌레들이 무서운 게, 얘네들은 특히 요만 날파리들은 그냥 갖다 꼬라박거든요. 너무 무서워. 혼자 죽지 왜 내 먹을 것까지 해치고 가냐고. 나는 난 그게 싫다고. 아, 역시 고기가 도톰해가지고 잘 타지 않는구나. 이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그냥 저는 기름을 듬뿍 뿌려가지고 그냥 튀기듯이 그냥 굽습니다. 애매하게 이게 기름을 없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타고 안 좋더라고요. 과감하게 기름 듬뿍. 안 그러면 이 뜨거운 그리들을 고기가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가위가 없구나. 이야, 이 도톰한 거 보세요. 야, 이거 무조건 내가 한 입 먹는다. 아, 좋다. 에이. 야, 이건 그냥 잘 구워서 손으로 지어 먹어야겠다. 와. 와, 이게 미치는 포인트거든요. 오케이. 아, 벌레가 다 지금 싹 다 사라졌는데 너무 평화롭습니다. 유엔 평화기구가 있다면 바로 여기가 오늘 유엔 평화기구인 거예요. 이야. 아, 제가 식탐이 좀 많아서 먹는 것만 보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뭐 속된 말로 환장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 너무 배고파서 그래요. 아, 잘 익었다. 이야, 이거 보이시나요? 육즙이 그냥 줄줄 흐르는 거 보세요. 와, 찌개 타고 흐른다. 아. 거치요? 숯불에서 안 굽는데 숯불 맛이 나네요. 야, 이 야생에서 먹는 맛. 딱 뭐 별거 없어요. 고기, 쌈장, 고추, 마늘. 이 풍부한 육즙이 너무 맛있어. 이 새송이 버섯은 말이죠, 요렇게 요렇게 쿠킹 오일을 하나 딱 짜가지고 요거를 싹 쌉니다.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딱 쌉니다. 싸서 불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놓고 그다가 딱 이게 익힙니다. 이렇게 요렇게 한 5분? 한 7분 정도 익히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
기가 고기보다 맛있는 새송이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물기가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쫙 스며들기 때문에 이게 또 고기만큼 맛있거든요. 좋은 술과 함께 해야죠. 항아리로 숙성한 주향 수어주. 도예가 남편이 만든 옹기에 아내가 빚은 술을 여기다 담아서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만든 술이라고 하네요. 세월과 정으로 익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너는 주향과 함께 할 것이다. 새송이, 우리나라의 전통주 한번 와인잔에 담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좋은 향기야. 아, 나방, 씨.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아. 그래, 언젠가 터질 일이었어. 그래. 가라. 살려준다. 아, 이 자식. 왜 여기다 흔적을 묻히나? 이놈의 자식. 그러지 마. 괜찮아요. 사람은 몸 안에 들어가면 다 분해시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난 이거 찌개가, 이거, 이 찌개가, 이거 불 때는 찌개네. 괜찮아. 아, 자, 우리 송이를 한번 모셔봅시다. 송이. 이 술과 제일 맛있는 안주를 함께 먹어야죠. 상당히 뜨거워요. 아, 벌레 자식들 진짜. 아유, 오케이. 자, 보세요. 이 송이가 물을 잔뜩 머금어서 물이 쭉 떨어집니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네. 원래 물이 쭉 흐려야 되는데. 자, 아무튼 지금 이게 안에 수분기가 가득 머금었거든요. 하, 좋아요. 어? 아, 하얀 거 또 왔어. 또야. 아까도 내가 살려준 애 맞지? 이렇게 은혜를 웬수로 갚을 거야? 또 왔어. 아, 나 진짜. 쑥을 다시 태워야겠습니다. 벌레 코도 개코 수준인가 봐요. 쑥 태우니까 또 다 사라졌어요. 아, 차라리 아까처럼 바람이나 많이 불어서 벌레가 접근도 못하겠으면 좋겠다. 아, 근데 25도짜리 술이 좀 세네요. 어우, 오랜만에 맨날 17도, 18도 먹다가 오랜만에 25도 올라가니까 조금, 어우, 좋네요. 약간 단 거 싫어하는 사람, 끝마치 약간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증류주를 좋아하는 사람, 아, 이거 딱입니다. 끝맛 완전 깔끔해. 도예가 남편을 생각하는 부인의, 와이프의 정성을 담은 술 맛이 느껴집니다. 물이 그냥 흥건할 때 이렇게 먹어주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소금이보다 맛있는 게 이 쇠송입니다. 짠. 뜨거웠구나. 그렇지. 아, 뜨거울 거 알았어야 됐어. 역시 갈비는 뜯어야 맛이지. 그렇지.
낯선 공간에 저밖에 없다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아, 이 운전의 자유를 느낀다고나 할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나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노지에서 솔로 캠핑의 밤을 제대로 즐겼어요. 함께하면 즐거운 캠핑이지만 혼자 즐겨도 좋은 게 이 솔로 캠핑의 매력이에요. 안에 전복, 아씨. 이 전복의 쫄깃함과 청양고추의 매콤함 환상해 줘야지. 스파게티 면을 먹으면 이런 거 꼭 한번 해줘야죠. 맛있다. 매우 맛있다. 싱싱한 전복이에요. 바다의 해삼이야.
역시 두 개는 먹어야 배가 차지. 우리나라의 표준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나오는 1인분은 1인분이 아니라 0.5인분이야.